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쌍카 박진호입니다. 어디서 오셨나요? 부천에서요. 근데 인부천에 또 중고차 매매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영상 보고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중고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1등인 매물 또 보셨어요. 보통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랜저, 제네시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중고차 판매량 1등은 얘입니다. 포토 아니면 본 거예요. 항상 신차 출고량도 마찬가지고. 네. 왜냐면 제네시스나 그랜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차량은 없으면 못 삽니다. 특히 지금 보시면은 4륜의 더블캡 차량을 보셨어요. 네. 지금 차 한 개가 선택이 셀렉이 됐거든요. 네. 이 차량으로 한번 보실 건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생각보다 금액이 비싸네. 그렇죠. 매물이 없지 않던가요? 네, 없어요. 매물이 없습니다 여러분. 더블캡 2륜도 매물이 적은데 특히 4륜은 매물이 더 많이 없거든요. 네. 더블캡 선택하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? 아, 제가 빔 같은 것도 실을 수도 있고. H빔이요? 네. 적재함 길이가 생각보다 네. 짧거든요. 짧은 거다. 네, 네. 근데 그 전에 제가 타던 게 그랜드 스타렉스 500이거든요. 아, 그게 또 실렸었어요? 네,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다 싣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편하잖아요. 그럼 얘보다 싼 게 있습니다.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있거든요. 요런 거는 어떠신지. 위에가 있어가지고 제가 불편해요. 뭘 싣기가. 농담이에요. 네. 아, 이제 요 차량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도 4륜 차가 있어서 다행이네요. 없는 경우도 조금 덜어 있거든요. 며칠 봤어요. 거기 있는 거 다 돌려봤어요. 그 올리시면 홈페이지 있잖아요. 네네네. 아, 이미 찍고 오셨네요. 네, 다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다가. 아니, 근데 제가 고객님들 또 오면 항상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거든요. 네. 금액 깎아달라 이런 얘기 말고. 네. 막 보면은 또 그런 거 또. 딸내미가 느끼하게 생겼다는데. 아, 이 영상을 아마 따님분도 보시겠죠? 아마 그러겠죠. 저 그렇게 느끼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. 아, 내 눈! 아. 화물차 같은 경우에 외부 주차장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차량은 특이하게 실내에 있거든요.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. 차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외부로 내보내기 싫었거나 아니면 차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나. 그래서 상태적이면은 뭐 가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외관은 일단 깨끗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. 항상 볼 때 이런 거 씌워져 있으면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. 시트 자체가 너무 되게 상품화 차량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. 그리고 요걸 봐야 돼. 아, 여기 이게 좀 걸리네. 여기 위에 실이 벗겨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만 벗겨진 게 아닐 거거든요. 100%입니다 제가 이걸 많이 해봐가지고. 아, 이럴 줄 알았다. 이거 보시면은 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. 이거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. 21년식 타이어네요. 타이어는 그래도 그나마 네. 오, 타이어 짝짝이 아닙니다. 아, 갈 때 한 번에 새 걸로 다 갈았네요. 네. 이 차량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뭐 옵션적인 문제 말고 기능적인 문제 말고는 요 위에 있는 루프에 있는 녹이 약간 쓴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시트 상품화를 다시 해야 돼요. 그래서 사장님이 만약에 이 부분이 가만히 가능하고 괜찮다고 하면 수리 이거 하는데 한 판 잡는데 기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? 괜찮다고 하시면 그렇게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. 일단 센터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사장님 혹시 내비게이션 쓰십니까? 티맵 써요 저는. 아, 이거 안 쓰세요? 네. 굳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이거? 네, 돼요? 그럼 나중에 제가 들고 가도 되지. 아, 들고 가도 되지. 다행이다. 이 화물차도 여지없이 하체 리프트 필수입니다. 하체를 띄우면 또 좋은 점이 여러분 뭐냐면 이런데 그 서 있으면 안 보입니다. 이 하단부도 이거 띄워보면 잘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. 이런 거는 흡입니다 명백히. 이거는 좀 심한데? 이거는 쭉 긁었다. 내가 긁은 거 아니다. 영상 켜져 있었다. 일단 배기 노플러는 한번 교환을 했고 판 스프링 깨끗하고. 형님 요거는 아니에요? 요거는 나중에 오일만 바꾸면 괜찮을 거 같아. 진짜 깨끗한데? 이 정도에 맞춰 탄 거 같은데도 깨끗하네. 외관만 드럽네? 브레이크 디스크도 아직 괜찮고. 네. 헤드 많이 남았고 하체는 따로 뭐 손본 것 같진 않은데 비포장 많이 탄 티는 나는데 부식이 진짜 없네. 깨끗해 진짜. 여유가 일단 전혀 없어. 터보 쪽도 깨끗하고 벨트도 아직 교환할 때 아니고 흠잡을 게 없네 진짜. 손 좀 잡아주십시오. 그래야 컨텐츠가 나오니까. 그럼 내려서 오일 체킹이라도 좀 해주시겠습니까? 산발이랑 한 번만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외관이 좀 더럽지 않나요? 방금 꺼내온 거는 실내 주차장에서 꺼내온 거예요. 제가 사실 그 출발하시기 전에 고객님이랑 차 타고 가면서 외관 상태가 아주 좋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외관은 일단 깨끗하지 않을까. 외관이 엉망이고 내관이 괜찮네. 궁금한 게 있는데 결혼하셨어요? 미혼인데 미혼. 여자친구 있으세요?
자, 바쁘신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돈 많이 버시고 수원의 센터 대표님이십니다. 본인이 자차를 가지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혼자서 엔진 내리고 미션 내리고 다 하시고 면도 하고 오길. 동주야. 네. 대표님 여자 소개 좀 시켜드려. 넌 여자친구 있냐? 없습니다. 니 코가 석자구나. 보면은 이거 도장 상태도 여기는 약간 빛 바랬거든요. 아 이거 그건 묻은 거구나. 광택을 안 했네 그냥 애초에 얘네가. 맞단다. 가끔씩 이런 분도 있습니다. 왜냐면 광택 내봤자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. 네. 광택 해놓고 그래도 한 10만원 이렇게 10몇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금액을 그냥 더 낮게 광고를 차대금에 좀 붙이기 말자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이게 관점마다 다른데 사실 좀 난감하죠. 파는 입장에서는 깨끗하면은 얼추 깨끗하지 않습니까?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추저부니까. 근데 사장님은 이제 이런 거는 신경 잘 안 쓰시는 네, 분이시니까. 네. 네. 지금 보니까 점검 끝난 거 같은데요. 부장님 저 뒤쪽에서 이러고 있죠. 끝난 겁니까? 아, 네. 지금 사실은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순한 차량이라서 네. 옵션이라든지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. 요 부분은 위쪽에 그다음에 시트는 저희가 해야 돼요. 그다음에 가져오셨으니까 또 엔진오일 정도는 해드리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엔진오일 정도 하고 기어랑 타이어랑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. 누유도 없고 다 괜찮아서 만약에 요 부분만 소리를 한다고 하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오늘 엔진오일 교환을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시간적으로 괜찮거든요. 구매 그러면은 동지야 네. 가서 찍고 온나. 그 안 해준다고 하면 안 팔겠습니다. 네. 우리 어디 가? 돈 벌러 가야지. 와, 오늘 우리 봄빵 지는 거야? 뭔 봄빵이고 봄빵은 이 컴퓨터 이 오래됐다 아이가. 이거 약정 끝난 거 가지고 있으면 돈 안 돼. 갈아타면 돈 돼. 오빠 얼마? 쓰던 거 47만원. 오빠 너도 할래? 어디서 해? 아정당!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2시간 가량을 같이 있었고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봉고 4륜 수동 차량입니다. 사실 외관 상태 처음 봤을 때 실내 주차장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한 면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외관이 좀 별로였어요. 그리고 키도 보시면 요따구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보이십니까? 요따구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좀 많이 서운한데 오히려 사장님께서 뭐 괜찮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외관 그 루프 부분 그리고 영상 찍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엔진 오일 교환 정도는 해드리기로 했고 근데 나는 돈으로 달라. 아이 농담이고 내가 아는 것 같아서 하겠다 하셔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대본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냥 막 찍었거든요. 그냥 솔직한 신경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너무 차량도 잘 봐주시고 네. 잘 떠서 확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네. 너무 잘 봐주셨어요. 네. 약간 좀 지치신 것 같은데 기 빨리셔가지고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힘들어요. 앞으로 차량 운행 잘 하시고 네. 아까 그 말씀하셨던 메일 주소 나중에 한번 우리 네. 직원한테 남겨주시면 예, 예. 제가 편집할 때 같이 네.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가끔 손님이 없을 때 네, 네. 일단 뛰러 가보겠습니다. 일단 뛰러 오세요. 아, 명함 네. 저 돈 주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서류 마무리 네.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